오늘도 주말을 앞두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인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42,000달러대로 다시 한번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고 비트코인 미국 증시에게 꽉 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쭉 따라다니기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쭉 이어져 왔었던 상승 추세를 깨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떨어질 수 있다라면은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이 힘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인도의 토러스 클링 블록체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인도의 한 거래소와 함께 손을 잡고 인도 내에서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직도 높은 곳이라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시도 자체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 스티브 데인즈라는 사람이 마이클 셀러와 또 만나가지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인증사진도 올렸는데, 좋은 데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신시아 루미스 이모가 비트코인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치권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3위 고래. 여전히 비트코인을 사서 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89개를 다시 한번 추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래들이, 즉 세력들이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대량 움직였습니다. 시간대는 새벽 3시 23분, 오래되지 않은 시간인데요. 총 8,206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들로 옮겨갔습니다. FTX, 바이낸스, 호흡이 글로벌 등인데, 야, 니네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옮겼냐? 롱을 치려고 옮긴 것인가? 숏을 치려고 옮긴 것인가? 일단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조만간에 이 비트코인에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데드크로스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랄크 데이비스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총 9번 데드크로스가 나왔었는데, 4차례는 바닥을 표시했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4차례는 하락을 했었다. 30%, 60%, 61%, 65%의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반은 상승, 반은 하락,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것이겠죠.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데드크로스 후에 큰 변동성이 나오더라. 지금이 바닥이 될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하실이 뚫릴 수 있다더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긴장되죠?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45,500달러 이상을 꼭 뚫어주면서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눈에 딱 보이게 되는데요. 이 50일 EMA랑 상단 추세 저항이 한데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을 함께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 이것을 뚫고 올라가 줘야만 되는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43,500달러까지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결국은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데서 그치게 되면서 4만 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될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가 조시 레저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 지지 구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래야만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큰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이 쌍바닥이 종종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희망을 한번 가져본다라고 치면은 이 4만 달러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4만 달러까지 안 오고 그 위에서 상승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급반전돼가지고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지금 미국 증시에 목덜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만 될것 같습니다. 왜 기분 나쁘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힘을 못 쓰냐라고 답답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덜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자, 그다음에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은행 단체 이름은 USDF라는 곳인데요. 미국 내에서 중소 규모의 은행들로 구성된 은행 컨소시엄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그들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들 측에서는 밝히기를 전통적 금융기관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소비자 보호 및 규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즉, 규제 당국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자신감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내에서 활용되게 될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프로비넌스 블록체인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국제적인 송금 회사 페이세이프가 영국과 미국 암호화폐 보유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급여로 암호화폐를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5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특히나 어린 세대 18세에서 24세 같은 경우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로 왜 급여를 받고 싶은지 해당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가치 상승 기대, 암호화폐 결제 대중화 전망, 그리고 전통 은행에 대한 신뢰 약화 등을 이유로 들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암호화폐. 자,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쪽에 유튜브 관련된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MCN 기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회사의 크리에이터들이 원한다라면 앞으로 급여를 암호화폐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은행에 의존했었던 금융체계가 이제는 암호화폐 쪽으로 슬슬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 소식도 그렇고요. 다음으로서는 세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코인을 출시한다라고 하죠. 해당 코인의 이름은 세타 드랍의 NFT 유동성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T드랍이라고 합니다. 해당 코인의 출시 날짜는 2월 1일. 해당 토큰을 통해서 NFT 유동성 마이닝을 보상하고 T드랍 스테이킹을 통해서 분산 거버넌스를 제공하며 세타 네트워크 검증인들에게 보상으로 해당 코인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과연 T퓰처럼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레이븐 코인, 까마귀 코인인데요. 코인베이스 측에서 까마귀 코인의 상장을 검토하는 와중에 까마귀 코인 사는 방법이 코인베이스에 추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베이스의 까마귀 코인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상장돼도 전혀 이상하진 않겠죠. 과연 상장된다라고 쳤을 때 펌핑이 나올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계속해서 뉴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시바코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코인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알수 있었느냐? 바로 시바이누의 주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113만 6,080개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바이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은 상위 10개 주소가 시바이누 전체 공급량의 65%, 100개 주소가 무려 81%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거의 뭐 고래들이 개장수 수준으로다가 시바이누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물론 다른 암호화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래들이 또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개장수들. 자, 다음으로 이어서는 마이크 타이슨 전설적인 박서입니다. 전설적인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솔라나에 올인을 했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솔라나 기반의 NFT를 구매한 그런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솔라나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 빡쳐가지고 솔라나 CEO의 귀를 물어뜯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한편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마이크 타이슨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지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솔라나는 소액 결제 및 게임 등에 최적화되어 있다. 솔라나 블록체인의 확장성, 낮은 수수료, 사용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솔라나가 뺏어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목을 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세력을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흥미진진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밌죠?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코인, 위믹스 코인입니다. 최근에 위믹스 측에서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5천만 개를 집어 던지는 등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살 만한 그런 행위를 해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거래소 측에서는 뒷짐만 쥐고 있으면서 문제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믹스 측에서는 이미 상장 시 매도할 것이라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과 위믹스 간의 갈등이 불거져만 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국내 롯데 홈쇼핑도 내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열 것이며 NFT 사업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NFT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팽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계속해서 NFT 및 메타버스 진출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과연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순간적인 버블에 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두나무에서 업비트 스테이킹을 정식적으로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디파이 스테이킹 관련된 서비스가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제발 좀 사고치지 말고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는 플랫폼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암호화폐 오프라인 가게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밭의 건강 챙겨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